집중호우로 제주 복합체육관의 비가세, 물바다가 됐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태풍과 강풍에 세 번이나 지붕이 날아가고, 지난해는 지붕 전체 보강 공사까지 진행했지만 또다시 피해가 발생해 부실 공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복합체육관 천장에서 쉴새 없이 빗물이 떨어집니다. 직원들이 물을 퍼내보지만 시간당 40mm의 호우에 바닥은 금세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실시된 긴급점검. 옥상과 연결된 배수관은 시간당 100mm의 강우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하지만 절반도 되지 않는 비의 양을 견디지 못한 채이 천정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제주도가 7억 7천만 원을 들여 제주 복합체육관의 지붕 보강 공사를 실시한 건 지난해 5월. 공사가 끝난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비가 센 겁니다. 제주도가 보강 공사 업체를 불러 실시한 점검에서 비가 센 원인은 배수관 용접이 불량하거나 연결 부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지붕 전체에 보수 공사가 진행됐지만 지붕과 벽면 안쪽에 연결된 빗물받이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건물 내부에 지금 배수관이 설치가 돼 있어서 육안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막히거나 탈락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전국 체전 개최를 위해 예산 150억 원을 들여 제주 복합체육관이 준공된 건 지난 2014년. 하지만 준공 두달 만인 2014년 6월 강풍에 지붕이 파손됐고 2년 뒤 2016년에는 태풍 차바로 지붕 1,800여 제곱미터가 통째로 날아간 데 이어 2018년에도 태풍 솔릭으로 지붕 900여 제곱미터가 또다시 날아갔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태풍과 강풍 피해와 지난해 지붕 보강 공사에 들어간 비용만 51억 원이 넘습니다. 매번 땜질식 대책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이제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부실 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억 원을 쏟아부은 보수 보강 공사에도 또다시 비가 줄줄 샌 제주 복합체육관. 엉터리 부실 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